지금 피부가 완전 반딱반딱 광이 나고 미치고 아주 그냥 환상하죠? 내일은 아닙니다.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. 근데 쉬는 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유튜브 그런 것도 좋지만 시간 있을 때 이제 자기 관리,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관리 샥 해주면 좋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쉬는 날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케어 관리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품 추천도 좀 해드릴 거고요. 그럼 바로 렛츠고! 자,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세수하고 나서 바로 마데카 프라임을 써줍니다. 제가 마데카 프라임은 사실 따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단 말이죠. 정말 꾸준히 관리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라 아직까지도 관리 루틴의 필수템입니다. 자세한 사용법은 뭐 리뷰하는 영상에서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근데 그때는 제가 브라이트닝 모드를 한 1단계에서 2단계만 써도 굉장히 자극감이 느껴진다고 말했었는데 하도 오래 써버릇하니까 약간 익숙해져서 그런지 요즘은 한 3단계까지도 쓰고 있어요. 이게 살짝 이게 따끔따끔 하거든요. 이거를 피부에 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살짝 대주면서 각질과 브라이트닝 케어를 해주면 확실히 피부결이 근데 진짜 매끈매끈해지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맨 얼굴에다가 세수하고 나와서 바로 사용해주면 되거든요. 이거를 한 5분 정도 해주고요. 이 브라이트닝 모드 같은 경우는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브라이트닝 세럼 같은 거 써주면 좋거든요. 이 꼬달리 제품은 제가 예전부터 이미 한 2번 정도 추천을 영상에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세럼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프랑스의 안티 다크스팟 부문에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제품. 8주 사용 후에 다크스팟이 63%나 완화되는 효과가 입증이 된 화이트닝 세럼인데요. 전 세계에서 30초에 하나씩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요. 핵심 성분은 포도나무 줄기 수액 추출물인 비니페린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비타민C보다 약 62배나 높은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대요. 그래서 저의 약간 브라이트닝 미백 관리를 위해서 발라주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를 쓴 다음에 또 이번엔 메디큐브의 트리플 콜라겐 세럼 3.0 이거를 그냥 얼굴에 이렇게 짜줍니다. 주로 약간 요 외곽 부분? 나비 좀 팔자주름 있는 이쪽에도 좀 발라줘요. 목에도 좀 발라요. 노화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목인 거 아시죠? 그리고 이거를 또 탄력 모드를 할 때 이 콜라겐 세럼 사용해주거든요, 저는. 탄력 모드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뜰 수가 없어. 진짜 약간 근막을 뭔가 제대로 자극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이걸 턱 라인 위주로 발라준 게 살짝 이 얼굴 외곽 라인 탄력감을 살짝 관리하려고 외곽 라인 위주로 이렇게 좀 바짝 당겨주거든요. 리프팅 좀 되라고. 이거 팔자 부분. 살짝 좀 생기게 발라고. 탄력 모드는 진짜 이런 콜라겐 세럼처럼 피부 탄력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 들어가 있는 애랑 사용하면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 콜라겐 세럼으로 탄력 모드 해주잖아요? 와 그러면 진짜 피부가 쫀득쫀득 완전 쫀쫀해집니다. 끝내고 나면은 피부에서 진짜 만졌을 때 찌득찌득 소리가 날 정도로 콜라겐 탄력감이 완전 빵빵하게 차오르는 느낌? 턱라인 위주로 좀 뿌숑뿌숑 올려주고요. 하고 팔자죠. 전 이렇게 혀로도 이렇게 굴려줘요. 탈색은 생기지 말라고. 이것도 5분 정도 해주면 되거든요. 콜라겐아 차올라라 차올라라 얼굴아 팽팽해져라. 탄력 케어를 종료합니다. 이렇게 딱 탄력 케어까지 해주고 잊으면서 피부 케어 잠깐 멈추고 헤어 케어로 살짝 넘어가서 보여드리자면 이 제품 라보에이치의 두피 강화 클리닉 헤어라인 앰플인데요. 이게 탈모 증상을 완화해줄 수 있는 헤어라인에 바르는 앰플이에요. 라보에이치가 약간 두피 맛집인 거 아시죠? 라보에이치 샴푸도 되게 유명하잖아요. 두피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인데 여기 이번에 나온 신제품 헤어라인 앰플입니다. 여기 이렇게 하단에 보면 오픈 앤 클로즈 이렇게 다이얼이 있어요. 이거를 이렇게 오픈으로 돌려주고 이 뒤에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저는 지금 머리 갈라진 부분 정수리 한번 쭉 짜서 슉 바르고 그다음에 가르마 타서 이번에 이 부위에다가 짜서 쭉 발라주고 그다음에 또 갈라서 쭉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좀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짜가지고 막 발라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좀 약간 그래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놓칠 수 없어 모든 헤어라인에 정성을 들여서 발라주는 편입니다. 제가 아직은 20대기도 하고 탈모 증상이 막 그렇게 심한 사람이 아니지만 정말 두피 탈모 관리는 미리미리 꾸준한 관리가 필수인 거 아시죠? 탈모는 진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이미 시작이 되면은 그땐 오히려 어려워져. 돌이킬 수 없어. 두피도 피부잖아요. 피부 케어하듯이 영양을 줘야 되고 특별히 좀 약간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죠? 저는 약간 요 헤어라인이 좀 빈약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빈약한 부위에 스페셜 케어하기도 좋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마라인이 약간 뒤로 이렇게 점점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모발이 되게 얇아지면서 이마가 넓어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이런 앰플로 관리해주는 게 진짜 좋거든요. 그리고 약간 더 좋은 게 언제 어디서든 약간 수시로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가볍고 되게 휴대성이 좋거든요?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수시로 간편하게 두피 케어할 수 있고 저는 이게 무엇보다 좋았던 게 약간 떡지
뭉치는 느낌이 없어요. 제가 이런 두피에 바르는 모발 앰플 같은 거 다른 제품들도 사용해본 적 있었는데 살짝 바르고 나면은 진짜 머리 안 감은 것처럼 약간 기름진 것처럼 위에 떡지는 느낌 나는 그런 앰플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,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. 분명 샤워하고 나서 쓴 건데 막 떡져 보여. 그래서 머리를 다시 감아야 되나 싶고 되게 별로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떡짐이 하나도 없어서 좋고 쿨링감도 살짝 들어가지고 되게 시원해요. 여름에 쓰기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두피 앰플로 헤어 관리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. 머리를 계속 이렇게 만졌으니까 잠깐 손을 좀 씻고 올게요, 여러분. 손 씻고 왔음둥. 그럼 제가 진짜 관리하는 날엔 진짜 무조건 마무리 단계로 써주는 제품인데요. 달바의 워터풀 비건 슬리핑팩. 한 통에 한 10개인가 20개인가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낱개 포장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냥 얼굴에 수분크림처럼 듬 뿍 바르고 자는 슬리핑백이에요. 근데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되게 좋은데 일단은 그냥 대충 쭉 짜줄게요.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물건이에요. 그냥 실리콘 브러쉬로 이렇게 도포를 좀 해줄게요. 이게 진짜 좋은 게 제가 정말 극도로 건조한 피부거든요. 정말 수분감이 쫀쫀한 그런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거를 되게 레이어링 해주고 자야 특히 환절기 같은 그럴 때는 레이어링 해주고 자야 그제서야 피부가 좀 촉촉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 편인데 제가 슬리핑 팩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듬뿍 얹어두고 자는 이런 수분 제품들 있잖아요. 아, 근데 이 달바 워터풀 비건 슬리핑 팩이 정말 좋습니다. 진짜 피부 뒤집어지거나 수분감 부족해가지고 살짝 오돌토돌한 좁쌀 같은 거 많이 날 때 이거 이렇게 듬뿍 얹어주고 자잖아요. 아, 다음날 진짜 싹 가라앉아요. 진짜 싹. 진짜 너무 수분감이 넘치고 다음날 중요한 약속 있다 할 때 무조건 워터풀 비건 슬리핑 팩 필수입니다. 이거 단종되면은 저는 달바 앞에서 1인 시위 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 좋아 하는 제품이거든요. 집에 정말 쟁여놓고 쓰는 템 중 하나입니다. 저는 딱히 이렇게 흡수를 안 시켜요. 또 이거 슬리핑팩이니까.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겉에 그냥 이렇게 광 번들번들 겉돌게 그냥 해놓고 바로 잡니다. 미쳤죠? 부잣집 사모님 얼굴과 같아.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도 목에서 노화가 정말 바로 드러나니까 이거 남은 거 진짜 아낌없이 쭉쭉 짜가지고 목에도 발라줘요. 반드시 필수. 입술이 진짜 너무 건조하거든요. 입술도 관리해줘야지. 이 제품은 토코보의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. 제 네일 색깔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? 제 네일 진짜 이쁘죠? 이 토코보 립 마스크도 진짜 영상에서 여러 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. 듬뿍 바릅니다. 립 마스크잖아요. 이렇게 듬뿍 발라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. 사실 다음날 아침까지도 아니야. 몇 시간 있다가 마른 수건이나 물티슈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입술 샥 훑어주잖아요. 각질이 다 불려져가지고 쓱 닦여요. 그리고 입술은 매끈한 보습감만 남는데 진짜 괜찮아요. 그리고 약간 끈적이고 막 찐득한 그런 립 마스크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저는 뭐 그런 제형은 크게 상관없긴 한데 그런 거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딱인 게 별로 끈적이는 느낌이 없거든요. 그리고 이거 약간 립글로스로 사용해도 예뻐요. 광택감이 되게 예뻐가지고 일반 틴트나 그런 거 바르고 나서 얘 얹어줘도 되게 그냥 립글로스? 글레이즈드 도넛 같은 립글로스 바른 느낌 나거든요. 이것도 진짜 추천 관리템으로 필수입니다. 아 그리고 살짝 두피 관리는 제대로다가 해줬는데 머리카락도 좀 관리해줄 겸 이것은 제이숲의 실크 케라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EX인데요. 이게 지금 육안으로 안 보이긴 한데 약간 층이 두 개예요. 수분 앰플하고 단백질 두 가지 레이어가 있어서 흔들어서 사용해주는 건데요. 뿌리는 앰플이라서 머리 젖었을 때 사용해도 되고 말랐을 때 사용해도 되고 1도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기만 하면 바로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뿌리는 앰플 미스트 이런 거라서 되게 간편하게 머릿결 관리해주기 되게 좋거든요. 모발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 수시로 뿌려줘도 되고 저도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슉슉슉 그냥 뿌려주고 있습니다. 해서 요즘 제 관리 루틴은 이렇게 된다는